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처서가 왔습니다. 왜 처서 매직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처서 이후부터 이제 가을이 찾아온다는. 근데 아직 매우 덥기는 한데 어쨌든 처서 맞이 저의 가을 위시리스트 장바구니들을 좀 털어볼까 하거든요. 진짜 같이 쇼핑하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쿠션 안고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안경도 꼈고. 먼저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호아스예요. 이번 가을 컬렉션 이렇게 티칭을 하신 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호아스 하면은 특히 너무 유명한 게 부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부츠가 너무 예쁘더란 말이죠. 특히 이 웨스턴 롱부츠. 부츠? 부츠? 특히 이 웨스턴 롱부츠의 딥 코코아 컬러가 너무 예뻤는데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굽이 조금 있더라고요. 롱드레스나 롱스커츠의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웨스턴 부츠라 통이 좀 여유 있기 때문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부츠를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신어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호아스는 워낙 신발 맛집이어가지고 예쁜 신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미들 기장의 부츠도 너무 예쁘고요. 이 웨지뮬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부츠컷 청바지에 매치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룩북에서 이 그레이 티셔츠에 이 블랙 비스티에를 매치한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워싱감이 느껴지는 이런 자켓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모델 컷처럼 안에 이런 롱스커트나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이런 거 매치하고 좀 이런 웨스턴 부츠 신어주고 완벽한 꾸안꾸 가을 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스웨이드 코트? 스웨이드 자켓을 제가 이번 가을에는 진짜 예쁜 거를 장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찜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하다가 그럼 참지 못하고 먼저 산게 있어요. 이거는 LO61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염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름 옷도 너무 예쁘더니 가을 옷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자켓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거 하프 가디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리한 느낌이 드는 이런 소재도 너무 예쁘고 이런 캡슬리브 디자인에 이거 허리에 이렇게 골지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 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요. 가을에는 이런 반팔 니트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거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특히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레이 컬러들은 보통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새틴 스커트에 매치한 것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산 자켓은 요거. 아니, 프리오더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화끈하게 결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대가 좀 있었는데 제가 오래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염탐하다가 샀어요. 진짜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유행 타지 않고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블랙진에 요거 딱 입고 딱 그냥 가을 여성 그 자체. 요 모델 언니 손민수에서 입어야 되겠다. 다크 브라운 컬러도 있네요. 근데 저는 카멜 브라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 알고 싶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시즌마다 엄청 많은 디자인의 제품들을 이렇게 푸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소중하고 예쁘게 잘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을 하면 뭐예요? 가디건이죠. 제가 너무 예쁜 가디건이랑 니트를 봐가지고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비뮤즈라는 브랜드고 여기 디자이너분이 색감을 감성적으로 잘 뽑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폰즈 가디건의 클라우디 블루 컬러에 한눈에 반했거든요, 지금. 컬러가 너무 예뻐. 아니, 모델 언니가 예쁘네. 안에 라운드 반팔 니트랑 이렇게 세트로 입을 수 있는데 잘 만든 캐시미어 니트는 이렇게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몽글몽글.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라인이 거슬 틀릴 게 없잖아요. 이게 홀가몬트 기법이어가지고 이게 라인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좀 바디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세트로 사면 29cm에서 17만 6천원? 그리고 이 케이블 집업 니트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가방도 예쁘네. 이건 언제 출시하시는 거지? 저는 이렇게 카라가 와이드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얼굴을 되게 작게 만들어주고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에 이런 색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파인울이랑 캐시미어가 10% 이렇게 혼방되어 있어가지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되게 톡톡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도 마음에 들고 그냥 이 모델처럼 그냥 데님에 로퍼나 플랫 신어주고 이런 니트 집업 툭 걸쳐주면은 되게 데일리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그런 룩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자켓도 예쁘네. 근데 이런 디자인의 자켓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패스해야겠어. 그리고 다음은 NU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이번 가을 신상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촬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이템들도 뭔가 되게 로맨틱하면서 빈티지한 무드의 이런 가을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8, 90년대 그런 로코물에서 볼수 있는 사랑스러우면서 좀 베이직한 그런 아이템들. 가을 되니까 이런 무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런 핑크 셔츠에 차콜 니트 이렇게 툭 걸친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 룩은 손민수를 해야겠는데?
또이 카라 니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레드 컬러도 너무 멋스럽고, 이 라이트 핑크 컬러에 브라운 코듀로이 쇼츠 매치한 게 너무 로맨틱하고 예쁜 거예요. 니트는 울이랑 나일론이랑 캣이 조금. 아니,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맨투맨에 지금 스커트에 체크 셔츠 이렇게 허리에 두른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세상에, 신발까지. 아, 이번 룩북 너무 잘 찍으셨네. 살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내 통장 어떡하지? 앤유 선생님들 너무 예뻤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너무 귀여워요. 위드아웃 썸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룩북 티징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빈티지하고 옛날 프랑스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주 느낌. 이 플라워 패턴 원피스 입은 이 언니도 너무 예뻤어. 되게 레트로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아직 판매가 릴리즈 되진 않아가지고 제품을 엄청 상세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올라온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하늘색깔 트위드 자켓도 너무 예쁘죠? 빈티지 샤넬 자켓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블랙 트위드 자켓에 밑단에 이렇게 셔링을 잡아준 이 블라우스 매치에 입은 게 너무 예뻐요. 이룩 손민수 하고 싶어. 이 상아셋 자켓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블라우스도 너무 사랑스럽다. 가격이 얼마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가 지금 부족한 상태지만 저는 반해버렸어요. 이 캡슬리브 니트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런 헤어리한 소재도 너무 예쁘고. 모델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우신 분으로 이렇게 매셨지? 이제 막 신상들이 쏟아지는 시기라서 아직 모든 브랜드를 다 섭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벌써 예쁜 게 많지 않아요? 요런 느낌에서 조금 더 베이직하면서 캐주얼한 게좀 써메어 버터 같아요. 써메어 버터는 기본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나 맨투맨 셔츠 요런 거를 많이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단조롭지도 않고 색감을 좀 귀엽게 잘 쓰시고 마냥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옷을 많이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써메어 버터 인스타를 보는데 이 프릴 가디건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캐시미어 혼방 소재라서 이건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소재고 이 넥라인 러플 디자인이 되게 사랑스러운데 허리 라인을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끈도 주고 약간 데이트 룩이나 주말 룩으로 입기 너무 사랑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들 이거는 뭐 자켓이나 코트나 가디건 안에 매치하기 되게 좋죠. 기본티 찾으시는 분들이 구매하기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 보자마자 써메어버터 릴리즈를 너무 기다렸던 게이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보리색 브이넥 니트에 민트색 니트 같은 거 어깨에 걸쳐주고 블랙 쇼츠 이렇게 딱 매치한 게 너무 상큼하고 귀엽지 않아요? 저이룩 손민수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페미닌한 실루엣의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브랜드인데 아카이브 J2라는 이 브랜드도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클래식하지만 무겁지 않고 되게 살랑살랑 여리여리한 그런 무드를 내는 옷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트위드 가디건은 이 브랜드에서 뭐 매년 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가디건스러우면서도 트위드 자켓 같은 그런 탄탄한 조직감이 느껴지는 어떻게 스타일링하냐에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자켓이 아닌가 합니다. 슬랙스에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데님이나 원피스에 매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클래식하고 단정하게 입기에는 이 블랙 컬러도 좋은 것 같아요. 요 골지 가디건도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이 예뻐요. 되게 따뜻하면서 감성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얘도 탐이 나고 그리고 또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브랜드 시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시에가 또 신발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아스 부츠도 사겠지만 시에에서도 부츠를 하나 질렀거든요. 저는 블랙 스웨이드는 정말 진한 게 좋거든요. 약간 바랜 듯한 그런 블랙 컬러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정말 진한 고급스러운 블랙 스웨이드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약간 둘레나 발볼이나 굽이나 이런 거다 커스텀해서 신을 수 있어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리가 길고 곧아 보이는 디자인 같고 약간 청바지나 블랙 스타킹에 이렇게 매치했을 때 특히 너무너무 예쁠 부츠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주얼리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히사라는 신생 브랜드거든요. 여기도 씨의 대표님이 만드신 주얼리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목걸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사야지 했는데 먼저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토리 같은 요 목걸이를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을 니트나 뭐 자켓 안에 티셔츠 입고 거기에 걸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호보 스트랩 넥클리스도 샀어요. 얘는 지금 왜 품절이지? 이 실크 소재의 블랙 스트랩, 이런 넥클리스가 의외로 활용도가 되게 좋거든요. 캐주얼한 착장에 포인트 주기도 너무 좋고, 약간 파임이 있는 옷에 이렇게 헛헛함을 채워주기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넥클리스도 구매하자마자 너무 활용도가 좋았고, 이어링도 너무 고급스럽고, 여유만 된다면 모든 아이템들을 다 섭렵하고 싶은 그런 신상 브랜드였고, 그리고 또 스웨이드 가방 중에 또 탐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브랜드 레멜이거든요. 이 호보백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블랙 원피스에 이렇게 툭 무심하게 맨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게 예쁜데 되게 넉넉한 사이즈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파우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방도 사고 싶어서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멜 너무 예쁘죠? 사실 여기가 또 신발 맛집이거든요? 샌들도 너무 예쁘고 플랫도 너무 예쁘고 이게 되게 가죽을 잘 쓰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면서 좀 한끗 포인트가 있는 브랜드랄까? 저이 가방도 좀 탐나더라고요. 여기는 브랜드 여밈인데 좀 영하고 좀 위트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활용도도 좋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 브랜드 무드가 확더 느껴져요. 아니 이 숄더백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부상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박스백. 저는 이 브라운 컬러랑 레드 컬러가 탐나더라고요. 이 레드 컬러가 되게 빈티지하면서 가방 자체의 클래식한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과감하게 넓은 직사각형의 이런 슬림한 끈이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맸을 때 너무 둔탁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빼고하기 너무 좋은 디자인인 점. 그런 디자인인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가방도 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브랜드 가을 아이템들도 같이 보고, 저의 위시템도 보여드렸는데, 좀 재밌게 보셨나요? 가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탐나는 아이템들도 너무 많고, 진짜 이번 가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좆대꾸알? 저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 이놈의 새끼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